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제가 진짜 드디어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요즘 저의 피부를 완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겨울인데 저의 약건성 피부에 촉촉함을 주는, 저녁에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따뜻해지는 나의 몸과 더불어서 뜨거워지는 나의 얼굴, 이 온도를 싹 쿨링시켜줄 수 있으면서 정말 나의 트러블을 단 하루, 아니 하루도 아니고 단 저녁만에 잠재워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정말 저의 피부가 요즘 완전 리즈예요.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쓰냐고, 그거 진짜 좋냐고, 너가 쓰는 거 진짜 이런 효과가 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우선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제품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여러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진짜 이거를 꾸준히 쓰고 그리고 사용 방법을 제대로 쓰면 진짜 저 같은 피부를 보장을 할게요. 어쨌든 그 제품은 뭐냐면 바로 짜잔, 콜라겐 팩 제품인데요. 진짜 이게 여러분 너무 좋아요. 미쳤어요. 이거를 진짜 사용 방법에 알맞게만 쓰면은 피부가 갈아치워져. 너무 좋아요. 진짜로. 우선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아니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300장이나 쟁여놓은 이 콜라겐 팩을 어떻게 쓰는지,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까지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정리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가장 첫 번째는 사용 방법. 우선 이런 콜라겐 팩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마다 스킨케어를 하고 붙이냐 안 하고 붙이냐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스킨케어를 다 하고 크림을 평소에 바르던 두 배 이상 완전 듬뿍 발라주고 콜라겐 팩을 올려주고 있고요. 어떤 콜라겐 팩을 쓰던 간에 저는 무조건 스킨케어를 다 하고 콜라겐 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써보니까 크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어퓨의 마데카소 사이드 크림을 듬뿍 올리고 이거를 올려주고 있고요. 무조건 스킨케어 다 하고 크림 듬뿍 바른 다음에 이거를 올려줘야 진가가 나타납니다. 제가 진짜 이거를 쓰고 너무 미친 듯이 홀린 듯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여쭤봤어요. 혹시나 이거 쓰고 계신 분이 있냐, 저만 이렇게 미친 듯이 홀린 듯이 좋은 거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들어보니까 약간 반반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데 그렇게 미친 듯이 좋은지는 모르겠다 반이랑, 또 반은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좋아요, 개개개개 좋아요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반반 나뉘어서, 제가 그냥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냥 좋은 걸까라고 여쭤보니까 대부분 스킨케어를 끝까지 안 하시고 크림을 듬뿍 안 바르시고 요거를 하셔가지고 그냥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크림을 듬뿍 바르고 다시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무조건 크림을 듬뿍 바르고 올려야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영업을 해보고자 제가 이거의 장점을 쫘르륵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 수분 보습감. 진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스킨케어 디바이스 다 통틀어서 가장 수분 보습감이 좋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기도 한데 크림을 많이 바르고 콜라겐 팩으로 싹 덮어주니까 날아가지가 않아. 한 2시간까지는 제가 들춰봤을 때 크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분하고 보습감이 장난 아니야. 진짜 원래 저는 스킨케어를 다 하고 자려고 딱 누워가지고 핸드폰 조금 1시간 하면 다시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 진짜 수분 보습감의 유지력이 장난 아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쿨링감. 원래 저는 진짜 건조하고 열감도 많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시트팩을 올려도 한 20분, 30분이면 내 열감 때문에 시트팩도 같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한 40분 되면 다 날라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2시간이 돼도 아직까지 차가워. 그래가지고 내 얼굴이 진짜 2시간까지도 그런 쿨링감을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감이 많은 저한테는 진짜 짱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제일 잘 쓸 때는
요게 여러분 자려고 딱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몸이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열감이 오르면서 우리 또 유튜브 넷플릭스 보느라 블루라이트 때문에 더 뜨거워지는데 그럴 때 요거 하면 진짜 쿨링이 완전 싹 진짜 무슨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싹 되니까 진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요거를 하면서 핸드폰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는 장벽이 만들어지는 느낌? 이게 약간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하고 나서 피부가 건강해져서 장벽이 이렇게 튼튼해지는 느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요게 진짜 뭔가 얼굴을 랩핑해 놓은 듯이 싹 보호해주는 느낌?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장벽이 실제로 튼튼해지면서 하고 있을 때도 내 피부가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진짜 무수히 많은 시트팩을 써봤는데 사실 시트팩 같은 경우에는 건성들이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 크림으로 다시 마무리를 해줘야 돼.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다 하고 크림을 듬뿍 바른 다음에 요걸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떼도 크림을 더 바를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건성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는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시려나? 진짜 건성만 알 수 있는 슬픔인데 시트팩을 개운하게 하고 침대에 딱 누웠어. 근데 다 말라. 건조해. 그래가지고 다시 또 화장대로 가가지고 크림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불편함. 근데 이거는 애초에 크림을 두둑하게 발라놨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고요. 붙이고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그냥 떼고 자면 됩니다. 건성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지성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다음 장점, 지금 몇 개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 장점은 흘러내리지 않아요. 요게 진짜 콜라겐을 붙인 이 원단은 아니지만 콜라겐 그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헤드뱅잉을 해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편하게 착 붙어가지고 컴퓨터를 해도 줄줄 흘러내리는 거 없이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이어지는 장점은 요게 팩 안에 액체도 많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액체도 없어요.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귀팍기로 줄줄줄 흘러내려오거나 막 이렇게 막 다 내려오는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편하게 컴퓨터를 하면서 고개를 세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컴퓨터 하면 또 블루라이트 열감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주기 너무 좋은 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래 하고 있어도 싹 가는. 브랜드별 팩 두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트팩보다는 훨씬 오래 하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시트팩의 모든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장점은 콜라겐 팩의 특징이 입술, 눈, 이렇게 뚫린 구멍에 여분? 그게 그대로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팩을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위가 여기 눈 밑에, 그리고 여기 코 꺾이는 부분, 굴곡, 여기가 이제 조금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여분으로 여기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이게 완전 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놓칠 수 없는, 가끔 브랜드마다 눈 여분만 들어있는 데가 있고 입 여분만 들어있는 데가 있는데 진짜 아쉬워. 이게 뭔가 시트팩을 쓸 때는 못 느꼈는데 확실히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내가 쓰던 스킨케어 그대로 가면서 마지막에 요것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뭘 바꿔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그럴 걱정 없이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뭐가 안 맞을까봐 또는 자극적일까봐 그런 걱정 없이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게 10번째 장점인데 마지막은 그렇게 스킨케어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이 팩이 가지고 있는 효과, 이런 시카, 포어, 비타민, 레티놀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마지막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0가지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단점도 물론 있거든요. 단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는 가격. 너무 비싸. 이게 솔직히 저는 홀리가 메디앤서 마켓을 해가지고 240장을 쟁여놓고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더마픽스를 한 60장 쟁여놨는데 진짜 너무 비싸. 이게 메디앤서는 한 6,000원대
정도 하고 더마픽스도 세일해가지고 6,500원 하거든요. 진짜 진짜 비싸지만 아 근데 너무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나는 하루에 6,000원 내고서라도 내 피부 지킬래. 그래가지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거는 꼭 누군가가 공구할 때 쟁여놓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마픽스 요거 너무너무 공구를 하고 싶은데 요게 아 저의 진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의심받을까봐 마켓을 못하겠어요. 물론 제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의 그런 진실성을 의심받기 싫어가지고 마켓 문의도 하지 않은 제품이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 이게 브랜드마다 팩 두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팩이 두꺼우면 잘 미끄러져, 잘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마침 제일 두꺼운 게 메디앤서인데 메디앤서가 또 액체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액체 때문에 더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붙이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메디앤서도 딱 달라붙고요. 저는 더마픽스랑 바이오던스 이거 두 개가 밀착력이 가장 좋았는데 더마픽스가 진짜 밀착력이 짱이야. 이렇게 헤드뱅잉을 해도 막 안 떨어지고 여기 심지어 제가 보조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파인 거에 붙여놓으면 그대로 파인 거에 따라서 따라 들어가. 그 정도로 밀착력이 진짜 짱인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단점인데? 메디앤서는 뭐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두꺼워가지고 가장 오래 붙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팩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야.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사실 이게 콜라겐 팩, 탄력, 이런 뭔가 리프팅 이런 팩 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프팅이나 뭐 탄력, 미백 이런 게 한 번 쓰는 걸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한 번 쓴다고 해서 뭐 콜라겐이 차오르고 뭐 피부가 탱탱해지고 리프팅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콜라겐 말고 시카나 비타민 요거는 시카하면 진짜 진정되고 비타민하면 안색 맑아지는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은 아직까지 브랜드가 많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사실 더마픽스도 저는 처음 들어봤던 브랜드였고 요게 뭐 메디앤서 처음 들어봤고 바이오던스 처음 들어봤고 아직까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제가 좀 들어봤다 싶은 브랜드에서 나왔던 거는 CKD 그리고 아비브 요렇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막 그렇게 대중적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콜라겐 팩의 장점, 단점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요 브랜드별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선 더마픽스. 더마픽스는 가장 얇아가지고 밀착력이 정말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개에도 그렇게 쏙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는 밀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하고 입에 여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걸로 여기 눈 밑에 코 굴고 해주기에 딱 좋았고요. 가장 데일리하게 자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카가 특히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은 바이오던스. 바이오던스도 되게 밀착력 좋게 적당히 두꺼우면서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의 한 가지 단점은 올리브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배송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냥 무난하니 쓰기 좋았던 제품이고 그 다음은 메디앤서. 메디앤서는 가장 두껍고 가장 액체가 많아가지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효과도 정말 좋아가지고 저는 특히 비타민 요거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즉각적인 효과와 톤이 맑아지는 게 대박이야. 이거를 쓰면은 그거 아세요? 얼굴이 맑아져가지고 안 보이던 잡티랑 그런 기미? 요런 게 오히려 조금 잘 보이는 느낌? 전체적인 톤은 맑아지지만 기미는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그런 느낌? 전체적인 톤은 확실히 효과가 진짜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아비브. 아비브는 조금 이 액체 자체가 나한테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한 번 쓰고 다시는 쓰지 않는 그런 팩이고요. 그 다음은 CKD. CKD가 요게 레티놀 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진짜 다음날 이런 피부에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레티놀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기에는
아, 너무 조금 쎄. 얘가 가지고 있는 레티놀이 조금 쎄가지고 저는 가끔 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2, 3주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요즘에 미친 듯이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콜라겐 팩 쓰는 방법 장점, 단점 추천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꼭 써보시고요. 이거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해가지고 더마픽스랑 메디앤서는 가능하거든요. 꼭 써보세요. 진짜 겨울에 너무 건조해요. 뒤집어졌어요. 열감 올라요. 히터 때문에 열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요. 진정, 수분감, 보습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꼭 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드림으로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제가 오늘 막 너무 열심히 말하고 목소리가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말하느라 맛이 갔지만 저의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